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소스트리를 사용해서 버전 관리를 할 텐데, 소스트리 내부적으로 버전 관리 파일과 파일 간의 차이점들을 비교해 주는 소프트웨어가 내장이 되어 있긴 합니다. 이게 사실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뭔가 내용을 수정했어요. 자, 여기 있는 버전들이, 버전이라는 건 내용이 수정됐기 때문에 버전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파일을 선택하면 옆에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이 소스트리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내장되어 있는 비교 도구예요. 예, 요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차이점들을 비교할 수 있겠지만, 좀 복잡한 차이점들은 조금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충돌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 소스트리는 아예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수작업으로 지금까지 충돌을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대신에 해주거나 또는 그것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DIFF라고 합니다. Difference의 약자예요. 다르다, 차이점, 뭐 이런 뜻이죠. 즉, 차이점을 비교해주는 소프트웨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는 그 수많은 디프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 그런데 그것들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오픈소스고,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모든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고,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위키피디아에 있는 디프 도구들에 대한 비교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도구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도구가 있고, 또 실제로 이 도구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기 때문에 이 도구를 설명을 드릴 건데, 안타깝게도 유료입니다. 예,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또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수업의 목표는 비욘드 컴페어라고 하는 저 도구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차이점을 비교하거나 또는 컨플릭트를 처리할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전문적인 소프트웨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의 소스트리에 붙이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것이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수업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욘드 컴페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제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외부 도구를 사용하셔서 비교, 병합, 충돌 해결 이런 것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저는 비욘드 컴페어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요. 자, 비욘드 컴페어는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 보시고 좋으면 구입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서 다운로드로 들어갑니다. 이 회사는 1996년부터 이런 도구를 사용을 해왔는데, 뭐 지금까지 한 길을 가고 있어요. 아주 전문적인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자신의 플랫폼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열려 있었던 소스트리가 있다면 껐다가 다시 키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소스트리를 실행시켰습니다. 그리고 툴로 들어와서 옵션으로 가면 됩니다. 만약 맥을 쓰고 계시다면 소스트리에서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 디프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자, 옵션에서 마찬가지로 디프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익스터널, 외부라는 뜻이죠. 디프 머지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비교 또는 병합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xternal diff too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얘를 클릭해서 우리가 설치한 beyond compare를 선택하면 끝납니다. merge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항목이 없다면 diff 커맨드에다가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 그리고 argument 이러한 것들을
직접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번 시간에 다루진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OK를 누르고 그리고 다시 아까 우리가 봤었던 버전들 간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이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 버전에 해당되는 파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오른쪽 클릭해보시면 External Diff라는 게 있어요. Ctrl D가 단축키죠? 자, 이거를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Beyond Compare가 실행이 됐고요. 이 Beyond Compare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을 이렇게 강조 표시해서 보여주는데요. 지금 우리의 이 버전에서 현재 이 파일은 왼쪽 부분에서는 이 그 뭐죠? 오른쪽부터 보죠. 오른쪽에 이 부분이 추가됐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게 추가가 됐다는 것이고 과거에는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이렇게 한 줄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여기는 협업이 2고 여기는 협업이 1이었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이 제가 수정한 줄을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줄 간의 차이점을 이렇게 하나의 화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디프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대부분의 GUI 기반의 디프 도구들은 이렇게 동작해요. 뭐 크게 다른 건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충돌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 충돌을 해결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병합할 때 이 외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번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컨플릭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내용을 수정할 건데요. 여기 항목을 하나 또 추가하죠 뭐. 자, 추가하기 전에 충돌은 다른 브랜치들 간에 병합했을 때 발생하니까 제가 브랜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실험 4라는 브랜치를 만들었고요. 실험 4 브랜치에 지금 현재 체크아웃 되어 있는 상태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는 외부 도구라고 하고 실험 4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커밋. 그 다음에 다시 마스터로 돌아와서 마스터에서도 수정을 하는데 뭐였죠? 외부 도구 실험이 아니라 마스터 쪽에서 수정한 소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외부 도구 마스터라고 입력하고 커밋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와 실험 4 브랜치는 둘 다 똑같은 내용을 수정한 각기 다른 버전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실험 4의 내용을 마스터로 머지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고 머지 실험 4, 오케이. 자, 그러면 컴플릭트가 났다라는 에러가 떴죠. 자, 그럼 컴플릭트로 들어가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자, Resolve Conflict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Launch External Merge Too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Launch External Merge Tool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그리고 Beyond Compare가 실행이 됐는데 화면이 많죠. 자, 제가 툴바를 화면이 좁아갖고 없애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3-way Merge라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 있는 세 개의 그 버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머지한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버전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올바른 버전을 여기에다가 만드는 것이 이 작업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각각의 창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base라고 적혀, 파일 이름에 base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저 base라는 것은 이두 개의 병합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보죠. 지금 우리가 이것과 이것을 병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두 개의 이 버전들 사이에 공통적인 버전이 뭔가요? 바로 얘죠. 즉, 얘나 얘나 모두 이 버전의 내용을 수정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병합된 버전, 얘와 얘 사이의 차이점들을 결합한 이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의 정보가 필요하냐? 얘가 필요하고, 얘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얘도 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 왜냐? 어디를 수정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공통된 조상이 있다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공통된 조상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브랜치는 마스터죠. 자신이 속해 있는 브랜치를 로컬이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얘가 로컬인 거죠. 자신이 현재 선택한 브랜치. 자, 그리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가 리모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격 저장소에 있는 버전을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로 가져왔다면 이 원격 저장소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리모트 가 되고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 있었던 내용은 로컬이 됩니다. 자, 우리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자신의 로컬 브랜치 안에 로컬 저장소 안에서 브랜치를 여러 개를 나눴을 때. 또 하나는 원격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가 있어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가져올 때. 자, 이두 가지 경우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리모트와 로컬이 생각해보면 똑같은 건데 약간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잘 생각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보면은 여기에 베이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얘가 공통적인 브랜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베이스입니다. 공통의 소스예요. 수정하기 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내용을 좀 보죠. 자, 이렇게 베이스 바로 얘입니다. 어때요? 아무 내용도 없죠? 왜냐? 우리가 그 브랜치를 나누기 전에는 아무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마스터 브랜치에는 외부 도구 마스터를 추가했고, 그리고 실험 브랜치에서는 외부 도구 실험 4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 공통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이 버전에는 내용이 없는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마스터는 이렇게 이 부분이 마스터.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선택한 브랜치가 마스터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마스터 브랜치가 현재는 로컬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베이스에서 이렇게 분기가 돼서 보시는 것처럼 실험 4라고 하는
브랜치에서 수정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이 실험 4 브랜치는 예, 리모트가 되는 겁니다. 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해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힘들면 듣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충돌을 해결하게 되는 건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고 만약에 외부 도구 점 마스터가 맞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화살표 있죠? 얘를 착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가 맞다. 그러면 여기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외부 도구 실험 4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최종적인 버전에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용을 직접 수정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선택해서 master.실험4라고 직접 수정하신 다음에 Ctrl S나 Command S를 눌러서 Save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Beyond Compare가 기색의 마크 리졸브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충돌을 해결했다라는 것을 이 깃이 이 비욘드 컴페어가 기색에 알려주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X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컴플리트가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스테이지드 파일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얘를 선택해 보시면 방금 제가 수정한 병합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밋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버전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index.html.org 자, 확장자가 org라는 파일을 이렇게 남겨두곤 하는데 저 org라고 하는 저 파일은 여러분이 그 병합을 하는 과정에서 병합을 하기 이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 자, 여기 있는 파일을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충돌이 일어났을 때그 버전과 버전 사이를 표시해주는 기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은 뭐 필요 없으면 지우시면 됩니다. 좀더 세련된 방법으로는 이그노어 시킬 수 있는데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외부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병합 또 비교 이런 것들을 좀더 전문적으로 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욘드 컴페어는 예제일 뿐이고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찾아서 그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